산능선이 끝없이 펼쳐진 경북 영양. 김진원 씨는 요즘 산을 오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름답던 백두대간에 질비하게 들어선 풍력발전기 때문인데요. 이거 사람의 눈으로 봐서 이게 뭐 어디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있어 보면은 이마 소리도 심하게 나고. 변해버린 풍경도 그렇지만 거대한 바람개비가 돌아갈 때 나오는 소리 또한 두려울 정도입니다. 오늘서 뭐 이 바람 적게 보이 소리가 영 안 나는 거지요. 이 정도가 많이 안 나는. 안 나는 이 소리 나는 게 아니에요. 풍력 발전은 말 그대로 바람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발전기가 현재 설치된 것만 88기. 여기에 추가로 10기가 건설 중이고 또 다른 곳에 17기를 더 세울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동네 앞마당에서 난장판을 해놨는데 어떻게 생겼나 좀 봐야 될 거 아니오. 안 됩니다. 안 된다니. 이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셨고 충분히. 저희들도 거기에 반박하는 자료도 냈고 더군다나 거기서 모든 층이 협업을 해서 이 실신가를 냈어요. 저희들은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인허가가 문제가 있었다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으면 인허가 받은 걸로 해서 정당하다고 얘기하시지 말고 그 사냥 서식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고요. 멀쩡히 기종 서식지가 발견하거나 발견되거나 그걸 해결하고 공사를 재개하라고 그게 조건부 동의예요. 그 부분은 누가 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 최대의 야생동물 서식지입니다. 과연 어떤 동물들이 있는 걸까요? 주민들과 함께 풍력발전단지 건설 예정지를 가봤습니다. 곳곳에서 발견된 사냥 배설물. 근데 여기가 그 사냥 서식지인데 바로 여기다가 풍력을 세운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들이 또 바로 또 여기서 또 딴 데로 또 피난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야들도 쫓겨 여기까지 왔거든요. 주민들은 그동안 무인 센서 카메라를 설치해 야생 동물들을 관찰해 왔다는데요. 멧돼지도 사냥한다는 담비. 그리고 삭. 우리나라에 수백 마리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냥까지 발견했습니다. 특히 사냥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된 녀석인데요. 현재 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되는 이곳은 이 녀석들의 최난방 서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풍력발전소 건설로 사냥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죠.